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서과산입니다.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1295명이 도전하셨네요. 예. 자, 가봅시다. 어디가 나오려나? 아, 오랜만에 해서 좀 감을 잃은 경향이 있습니다. 그죠? 예. 어디야 이게? 응? 혹시 우리나라? 일본? 그쵸, 우리나라 일본 같죠? 우리나라나? 아닌가? 아, 우리나라가 아니라 역시 일본에, 일본이네요. 미즈 아소비, 기겐, 물놀이 위험,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예, 일본인 것 같고요. 산이 꽤 울창하고, 아,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전혀 모르겠고요. 예, 일본도 여러분, 넓은 편이기 때문에, 일본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1.5배 정도 되죠. 그러니까 편인데 한번 붙여. 이거 어디 뭐 간판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뭐알 수가 없죠. 정확합시다. 어느 지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. 딱 보아하니 저런데 뭐가 이렇게 있네. 이렇게 산이 꽤 있는데 그죠?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 것 같고요. 지금 남북으로 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. 그죠? 스파 죽지 어디야? 주식회사 가봅시다. 쭉 가봅시다. 29번 도로, 29번 도로. 지명이 좀 나와 있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예. 여기다 어서 보자. 주식회사. 여기 좀. 무슨 중소기업, 아, 저기 무슨 뭐가 있는데, 주가 나와 있으려나? 삼협, 사씨, 알루미늄 공장이 있고요. 이거는, 이거 어딜까요? 잘 모르겠네. 조금 추워 보이는 지방 같기도 하고, 홋카이도가 아닐까 또 생각해 보는데, 모르죠, 어딘지. 가라오케. 가라오케도 있네. 어딜까요? 여기 농촌이. 아, 근데 여기 그 홋카이도면은 여기에.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일본에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중간을 찍어서 덜 틀리도록 합시다. 이 정도 찍을게요. 네. 아, 홋카이도였나? 아니, 그건 남쪽이, 홋카이도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더 남쪽이다. 그죠? 이쪽에 오사카 근처에 이쪽이네요. 효고현, 오카야마시 근처. 근데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지금, 사실 홋카이도라고 생각했는데, 홋카이도 찍었으면 더 많이 틀렸겠죠? 그래서, 될수 있으면 덜 틀리려면 일본에 딱 중앙을 찍는 게 낫겠죠? 그죠? 예. 자,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. 여긴 어딜까요? 여긴 딱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고요.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는 이 계곡. 그쵸? 빙하가. 훌쭉한 그런 곳. 어우, 그림 것 같다. 호수도 있고요. 그쵸? 호수도 있고. 북유럽인데, 핀란드인지 아니면은, 스웨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무슨 비크라고 돼 있네. 레이어비크. 여러분, 저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, 저거 노르웨이인 것 같습니다. 노르웨이. 문자에 이렇게 또르, 오우, 와, 이게 그 유명한 피오르드 아닌가요? 호수, 그죠? 이 빙하가 이렇게 긁고 간 이런 거, 그죠? 와. 거기서 봐. 이거 그 국기가 있다. 국기가 있다. 관공서인가 본데? 저 노르웨이 국기 아닌가요? 그죠? 노르웨이 국기인 것 같고. 와, 노란색이야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소방서 같은 데인가? 야, 진짜 기가 막히다.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근데, 노르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. 와, 이거 봐봐, 울창한. 야. 뭔가 그냥, 장관이다, 그죠? 와, 이거 썸네일 이걸로 해야 되겠다. 썸네일 이걸로 해야지. 다음에 가보자, 가봅시다. 되게 뭐 아름답네요, 여러분. 그죠? 굉장히 아름다워요.
네, 노르웨이라고 해도 엄청 넓은데, 이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또 그거 하겠습니까? 이거 빨래도 널어놨네. 노르웨이 어디로 찍을까? 한 이런 데인 것 같은데. 아, 노르웨이는 맞았는데, 남쪽이네요, 조금. 아, 이거, 아, 여기겠구나. 어디야? 오우, 야, 여기 무슨, 여러분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딱 들어와 있네. 와, 신기하다. 자, 됐습니다. 다음에 노르웨이 맞았고요. 다음 라운드. 여기 어딜까요 또? 와, 여기 또 진짜 모르겠네, 여기. 미국 같진 않은데.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네요.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. 또 북유럽일까요? 또 이거 보니까 지금 심역수가 있는 거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예. 달려봅시다 한번. 표지판 나올 때까지 달려야 되겠죠? 러시아 같은 데일 수도 있고, 그죠?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뭔가를 추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여기 이런 게 있어야지, 간판이 있어야죠, 역시. 한마르. 로프트 한마르. 왠지 옛날에 무슨 릴레 한메르 이런 거나 비슷한 좀 지명 같지 않습니까? 여기도 북유럽인 것 같죠? 북유럽인데, 스웨덴 같은 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와, 농지도 있네. 스웨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, 스웨덴도 넓어요, 굉장히. 여러분, 그래서, 함부로 맞추기가. 또 북유럽은 확실합니다. 북유럽은 확실한데, 로프트 한마르라고 하는 곳이고, 와, 이거 귀엽다. 이거 뭐야? 뭐 하는데, 여기? 뭐야, 이거? 정류소인가? 하하, 예쁘다, 이거. 안내소 같은 데인가 본데요? 오, 이거 뭐야? 예쁘다, 그죠? 로프트 한마르면은 여러분 그냥 거기서 잠시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스웨덴을 열어서 로프트 한마르라고 하는 비슷하게 생긴 게 없나? 더 봐. 여기는 저거 같고, 스웨덴, 웨스테르순두. 좀 남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찍겠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잘 몰라. 오! 대충 맞았네. 256km 떨어졌네. 스웨덴 맞았죠? 자. 오늘 북유럽 많이 나오네요. 왜 이러지? 4라운드! 자, 여기는 어딜까요? 오, 아, 여기는 뭐야. 분위기가 조금. 유럽 같진 않죠? 저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, 미국인가?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. 어디야, 이거? 러시아 같은 데 아닌가?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고요. 약간 뭐 러시아 필 나죠, 좀. 그죠? 미국은 아닌 것 같죠? 지금 이렇게 돼 있고. 그런데 뭐, 이거 가만있어 봐. 문자를 보자. 이거 끼리 문자 아닌가? 좀더 가보죠. 여러분, 좀더 가봅시다. 뭐야, 이거. 뭐라고, 뭐야, 이거. 러시아. 왠지 옛날 구소련 느낌? 그런 것 같고요. 그렇죠. 근데, 그런데 구소련인데 구소련보다 조금 더못 사는 동네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닐까? 여기가 러시아네. 러시아로 돼 있구나. 러시아. 이 드넓은 러시아에서 어떻게 맞춥니까? 그죠? 그냥 뭐 찍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.
이런 거 보면 약간 또 카자흐스탄 같은 느낌도 나고요. 좀 이민족이 섞여 사는데 이런데 그루지야? 쪽? 아 이거 뭐야? 근데 러시아 국기가 있으니까 러시아에 속하는 되겠죠? 식생을 보면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고, 그러니까 아주 북쪽에 시베리아나 이런 쪽은 아니고 당연히 모스크바큰교?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. 근데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이쪽 근처겠죠? 그죠? 모스크바 이쪽 근처인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. 벨로루시 쪽? 이쪽에? 아 모르겠네. 오! 304km밖에 안 떨어졌네. 예, 여기 리페크라고 하는 근처였네요. 너무 넓어서 찍었는데 대충 비슷하게 맞췄습니다. 지금 같습니다. 예, 예. 카자흐스탄 여기 몽골. 야 진짜 너무 넓다 여기. 러시아는 미쳤다 진짜. 자 오늘 오늘 점수 나쁘지 않은데요. 자 마지막 라운드. 어 여기 어디야? 유럽인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좀 유럽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. 자 오른쪽으로 달려봅시다. 이렇게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죠. 약간 유럽인데 헝가리 같은 데 아닌가? 어? 이것도 또 러시아 말로 써 있죠. 그죠? 끼릴 문자로 써 있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? 또 아, 러시아 잘 넘겼다고 좋아했는데 또 러시아가 나오네. 야, 이럴 수가 있냐? 그죠? 야, 이거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네. 아, 끼리 문자 읽는 법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. 와, 진짜 높다. 그래서 도시예요, 그죠? 무슨 도시인데. 아까 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지 않습니까? 조금 더, 그, 나무들 보면 조금 더 따뜻한 데 아닐까? 그루지아 쪽인가? 가면서 봐. 이거 끼릴 문자죠? 약간, 무슨 그리스 문자 같기도 한데? 아닌가? 그리스 문자 아닌가? 아니죠.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가면서 봐. 이거 뭘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? 아닌가? 문자가 좀 달라 보이는데? 약간 그리스 문자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? 러시아가 그리스하고 국경을 안 맞대고 있진 않죠? 하면서 볼까? 그런 게 있나? 그런 데가? 아, 이거 맞추면 대박이겠다. 근데 그럴 리가 없지. 그렇죠. 그리스, 여기, 터키? 우크라이나 쪽? 혹시? 아니야. 전혀 이거 뭐 연관성이 없어. 연관성이 전혀 없고요. 그죠?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고 러시아인 것 같아요. 러시아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. 러시아에 그냥 아까는 조금 더 남쪽인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? 아 아니었네요. 되게 많이 떨어져 있네. 야 러시아 저쪽이겠구나. 모스크바.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걸? 카나시라는 곳이었네요. 아 카나시 안타깝네. 아 이거 그래서 지금 몇 점이야? 그래서 총 17,294점 맞았네요. 뭐,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, 그죠? 예. 15,000점만 넣으면, 뭐, 그냥, 쏘쏘입니다. 뭐, 그렇게 크게 틀린 건 없죠. 보면, 그죠?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아마 내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내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예. 빠이빠이!